자, 현재 지금 네, 굉장히 위기입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제로 밀어붙이면서 예, 국민들은 우리의 그 뭐 인물됨이나 아니면은 살아온 궤적 등을 가지고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다수의 많은 국회의원들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예, 위기에 처했죠. 이제는 척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입니다. 예,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 본색을 드러내면서 예, 급기야 반대한 미국 세력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그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종북 세력이 이재명을 숙주로 국회까지 진출을 시도한다. 예, 이러한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국민들 모르는 사이 허물어지는 이 대한민국.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초청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제가 사실은 그 교수님을 이제 모시기로 하고 예. 오늘 이제 인터뷰 관련돼 가지고 소책자를 읽었는데 솔직히 네. 말씀을 드리면은 책이 얇다 해서 처음에는 네. 뭐 금방 하겠구나라고 네. 예, 생각했어요. 네. 어리석었죠. 아, 그렇습니까? 이게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 네. 예, 그만큼 이제 심오하고 네. 예, 또 주변 이 재반 사항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네. 또 이로 인해서 여기 제시하신 내용에는 릉라도 여관이라는 그 책도 네. 예, 또 이렇게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읽어봐야겠구나 하고 같이 또 주문을 해놓은 상태인데 네. 예,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예, 그렇게 또 다른 많은 또 알아보고 싶은 것들, 공부해보고 싶은 것들을 많이 던지는 네, 그러한 예, 책장입니다. 분량이 작다 해서 예,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예,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인사를 해주실 때 네. 일단 좀 생경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정보대학원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예, 네. 같이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네. 시청자분들 더 예, 네.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대학원 이야기하기 전에 예. 제가 국정원 아시죠? 국가정보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27년간을 근무했고요. 아, 국정원에 계셨군요. 예, 국정원 직원 출신입니다. 오. 그런데 거기에 국정원 산하에 보면 교육기관이 있어요. 예. 그게 국가정보대학원이라고 네. 예,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에 따라서 설치된 합법적인 이제 교육기관이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국정원 학위 과정도 주는. 그런데 예. 예, 그거를 국정원에서 이제 이 학위 과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게 네. 항상 한계가 있었어요. 정보기관이다 보니까.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한 십몇 년 하다가 네. 이제 폐지하고 예. 이제 국정원의 내부 직원들만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다시 축소를 했죠. 아, 그러니까 내부 직원 네. 교육기관이 된 거군요. 예, 그렇게. 원래는 이제 학위를 이렇게 발급을 하는 그런 기관. 주는 그 기관으로 이제 예.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예. 그 내부적인 좀 논란에 부닥치어가지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폐지하게 됐죠. 아,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아쉽습니다. 예. 상당히. 사실은 네, 저도 이제 아는 분이긴 한데 여기 동대문 구청장의 그 이필영 구청장, 네. 예. 예, 그분도 예, 국정원 출신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국정원에 예. 27년을 네, 예, 근무하고, 예. 그다음에 국가정보대학원 네. 그 교육기관에서 한 17년간 예. 국가정체성 과목을 가르치는 유일한 교수로 있었습니다. 과목 이름이 국가정체성. 예, 야,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국가관, 안보관, 사상관, 예. 역사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아, 왜냐하면은 예. 국정원 직원들은 결국은 국가 체제 수호 기관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지 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려면은 예. 명확한 사상관, 사상관과 국가관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은 뭐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이야기가 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그 헌법 가치에 명시된 것은 예, 국가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럼 상당히 좀 내심 지금 좀 한편으로 안도감 같은 게 드는 게요. 네. 사실은 정권은 바뀌어도 네. 국정원은 이제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기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몇 가지라고요? 안보관이 있고 뭐 예. 역사관, 국가관, 예. 사상관 이런 게 국가관 그리고 사상관까지 예, 예. 이렇게 다 직원들 교육을 다 하는군요. 예. 예. 아,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기관만큼은 이 정파나 예. 이 정권이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거나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해야 되는데 네.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네. 그게 폐지가 돼버렸죠. 저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네. 어, 국정원장이 박지원이었잖아요. 네. 예, 거기서도 과연 그랬을까라는 게 안 가르친 거지. 아, 네. 참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어, 교육기관으로서 폐지가 된 거군요. 아니 그 이전에 기관은 이제 예. 교육기관으로 축소가 됐는데 네. 이제 그래도 가르치는 이런 과목들은 예. 이제 있었는데. 네. 문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런 과목들이 폐지된 걸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참 뭐랄까요. 그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정권이었나라는 의심을 아, 그건 뭐 만듭니다. 당연하고요. 네. 사실은 그런 교육만 폐지한 게 아니고 예. 국정원의 원래 본래적 기능은 간첩 잡고 그럼요. 체제 수호하는 거잖아요. 예. 그 기능을 법적으로 없애버렸잖아요.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예, 대공 업무가 전부 다 경찰로 이관이 됐죠. 이관된 게 아닙니다. 그럼요. 원래 경찰은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그런 간첩 잡는 대공 수사 기능을 폐지한 거지. 아, 그럼 저마저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찰로 축소 이관이 된 게 아니라 경찰은 원래 있었으니까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갖고 있었던 거고. 그럼 국정원의 기능 자체를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를 없앤 거지. 검수완박이라는 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국정원에 있는 대공수사권을 완전 박탈한 거지. 아, 여러분 저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네.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정부에서 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부터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를 들어 방금 전 같이 마치 이제 경찰로 넘기는 듯한 이러한 언어 전술도 있었을 테고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참 곳곳에서 치밀하게 예. 속였군요. 그렇죠. 예. 국민들은 그 어떤 용어에 네. 아 경찰로 이걸 한다 그러니까 아, 예. 경찰한테 넘기는구나 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없앤 거죠. 아 제가 지금 좀 약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교수님 제가 방송에서 이거 진행할 때요 작년 말쯤 되면은 이 얘기 한창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곧 있으면 넘어간다 이렇게 네. 그러면서 넘어가면은 경찰 이 수사력상으로는 이거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약화시키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정도밖에 몰라서 그렇죠. 이렇게 방송을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아, 좀 간첩을 잡는 거는 예. 어떻게 보면 10년씩 20년씩 계속 추적하면서 비밀리에 어떤 그렇죠. 이게 그거를 수사하고 예. 그다음에 이게 정보 수집을 하고 수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라는 기능은 네. 기자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야말로 공개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10년씩 간첩을 이렇게 비밀리에 할 수 있냐고요. 아까 실질적인 대공 업무를 완전히 없애버렸군요. 없애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올해부터 어찌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군요. 올해 이렇게 지금 현재 그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놓고 그냥 막 튀어나오는 게 그렇죠. 예. 이거는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나 열심히 네. 이렇게 치밀하게 짜서 붕괴시킬 네. 동안 참 정말 우리는 뭐 했나? 예, 우리는 뭐 했나? 예. 예. 제대로 모르고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원의 기능에 관한하는 예. 사실은 호랑이의 호랑이 짐승을 잡는 호랑이의 네. 이빨과 발톱을 뺀 어떤 경우다. 딱 그렇게 되면은 예, 그 표현이 맞네요. 호랑이는 호랑이가 아니죠. 예, 그렇죠. 그냥 고기 덩어리지.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언뜻 생각하게 이 국정원이라면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그 간첩 잡는 네. 그런 대공 수사 업무가 그게 전체 업무의 가장 큰 비중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한다기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럼 만약에 그 부분이 다 사라진다면 국정원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기관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나 이런 걱정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다가 정보 기능도 이제 많이 축소를 했거든요. 예. 국내 정보 활동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 국내 정보 활동을 못하게. 이게 박지원 원장 때 한 건가요? 그렇죠. 예. 국내 정보 이제 국정원법을 이제 바꾸면서 예. 대공 수사 기능을 없애고 그다음에 국내 정보도 없애고 했죠. 와, 그러면은 애초에 대공 업무가 주가 돼서 그 길로 쭉 오랜 시간을 일해왔던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기능을 못 하게 됨으로써 네. 호랑이가 이제 짐승을 잡는 기능을 상실한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애완견이 되겠죠. 동물원 신세가. 네, 그렇습니다. 아, 참 정말 너무
그 당사자들 이 심정을 생각해 보면 엄청나죠. 참, 예, 너무나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일단 네, 본 질문으로 한번 예, 들어가 볼 텐데요. 네. 한동안 이제 건국전쟁 영화 흥행을 했잖아요. 예, 지금도 흥행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곧 있으면 100만을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오, 엄청나네요. 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 가치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이 소중한 가치를 느끼는 그 동안에도 그 사이에도 좌파 세력들은 끊임없이 반대한 민국 세력들을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회에 침투시키려는 네, 그러한 밑작업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먼저 통합 비례정당 이야기입니다. 이 구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언론에는 단순히 이 통합 비례정당에 대해서 위성 정당이네 아니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로 해놓고 꼼수를 부리는 꼼수 정당이네 이 정도만 나와서 그 이면의 심각성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각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 통합비례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저는 우선은 이 비례정당 제도, 비례대표제에 대한 문제를 좀 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비례대표제를 왜 둡니까? 지역구를 뽑는데 네. 거기서 예를 들면 뭐 장애인이라든가 예. 의사 뭐 이런라든가 어떤 기능별 네. 국민들이 예. 대표 이게 국회의원으로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네. 비례대표를 통해서 그 기능별 대표성을 좀 보완하려고 그쵸.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좌파들이 주장하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니 이런 지금 제도는 네.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하부에 있는 예. 소위 좌파 운동권을 네. 이 국회로 계속 밀어넣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니 이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를 거치지 않고 바이패스 시킬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예. 그렇지. 그러면 이러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승수라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고 있어요. 하승수. 예. 이 사람은 좌파 진영 내에서는 이 국민헌법이라는 어떤 무슨 단체에 소속돼 예. 가지고 뭐 활동을 하는데 네. 국민헌법이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헌법이 아니고 인민헌법으로 이해가 돼요. 아, 인민헌법.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 직접 민주주의. 예. 예. 직접 민주주의라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아 이거는 옛날에 뭐 그리스 시대의 네. 직접 민주주의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의민주주의를 없애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아. 대의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렇죠. 근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기 위해서 네.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로 정치한다. 이 복잡한 나라에 옛날에 신석기 시대, 예. 청동기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네.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 이거는 선동 정치, 예. 광장에 의한 촛불 국민들에 의한 이 정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도예요. 광장 민주주의 그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예. 직접 민주주의. 네. 나와 가지고 대통령 내려와라 그러면 예, 그쵸. 대통령 내려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누구 내려와라 그러면 내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그 주체는 뭐냐면 촛불 국민인 거예요. 아. 문재인이 항상 말했잖아요. 예. 나는 촛불 국민밖에 생각 안 했다고 2년 동안. 예. 뭐 그런 말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수 국민들은 괴멸시켜야 될 대상. 그렇죠. 실제로 그 워딩이 나왔잖아요. 예. 보수를 괴멸시켜야 된다. 이해찬 그렇죠. 입에서도 나왔었고. 나왔었고 문재인 입에서도 나왔어요. 예. 그와 같은 어떤 의식 하에서 예, 이런 지금 그 국민들이 이제 사실은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건데 네. 이제 길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서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비례대표는 이상한 비례대표예요. 네. 자, 뭐냐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포함된 네. 또 그리고 진보당 네. 무슨 그다음에 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당들이 있죠. 예, 그렇죠. 이 새진보 연합이니 네. 새진보 연합 안에는 무슨 기본소득당이 무슨 예. 당이니 막 소속된 또 그룹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진보당에 또 그룹이 있고 예. 여타의 그룹들이 다 군소 정당들을 다 아울러서 네. 더불어민주당까지 합한 통합된 비례정당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2020년도에 비례정당은 어땠냐? 네.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비례정당을 만든 거예요. 위성정당이었죠. 위성정당이었죠. 예. 그 이름은 더불어시민당이라고. 맞습니다. 그 17명이 당선이 됐는데 예. 그 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비례정당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 비례정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네. 모든 좌파 정당을 아우르는 이제 동일한 정당인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 이게 좀 넓게 보면요 예. 하나의 정당이 돼버린 거지. 아 공산당처럼. 그래 공산당이지. 아 예 그렇네요. 야 자 그러니까 과거에 예. 잘 보세요. 어떤 나라든지 공산주의를 주장하면은 예. 그게 찬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아, 별로 없죠. 대놓고 하면은 없죠. 대놓고 하면 없죠. 예. 그래서 정치에 우리 속된 말로 야로를 부리는 거예요. 야로를 부리는 네,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서독 동독 같은 경우나 뭐 그 동유럽이 공산화될 때 과정을 보면 예. 공산당은 항상 소수였어요. 근데 소수인데 이게 어떻게 99%의 일당 독재로 만들어 가느냐. 네. 그 과정이 다 연대와 통합, 침투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딱 지금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 과정. 그러면 이 과정을 고전에 한번 보자고요. 예. 2020년도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는 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정당을 아우르는 비례정당으로 만들었어. 예. 이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하사하는 네. 국회 의석을 얻어먹음으로써 이제는 배신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네. 이번 총선에서는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친명파 네. 말하자면 한 총련과 배우 경기동부연합 같은 네. 그야말로 종북 성향이 강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당을 장악하고 이제 과거 이낙연 세력은 이미 나갔고 네. 친문 세력마저도 막 이제 충성을 안 하면은 좀 막 이렇게 내치는 쪽으로 이제는 완전히 당을 진성 종북 세력으로 완전히 이제 바꾸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해가 다 같이 아우르는 거야.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전부랑 싸워야 되는 거네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당이 네. 현재 단순히 뭐 선거에 승리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예. 큰일 나는 거야.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현재 이 사람들이 이 전략은. 네. 다음 대선에서 종북 정권을 만들기 위한 바로 사전 포석 작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종북화 됐죠. 통진당화 됐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진보당은 이미 통진당 후신 네. 진보당이 부활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뭘 모아 가지고 네. 새로운 통합 진보당을 만들려고 해요. 네. 자, 여기도 이석기 그룹이 배후에 있는 예. 새로운 거대한 통합진보당이 맞습니다. 만들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친명파는 결국은 배후에는 이제 한총련 배후의 경기동부연합이니까 예. 거기도 또 통진당의 네. 종북 세력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친문 세력은 또 이탈해가지고 또 조국신당이라는 또 새로운 종북 정당을 만들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종북화가 되지 않은 어떤 정당들도 네. 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안에서 다 이렇게 배급을 받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신 때릴 수 있냐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다음 대선은 이제 여러 개의 종북정당과 국민의힘당이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 아 정말 큰 문제네요 이건.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지금 이런 소책자를 가지고 지금 네. 국민 깨우냐 하면 제가 그냥 일반 여느 선거 같으면 네. 제가 뭐 굳이 이런 거 참 책장 쌓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번 총선은 선거가 아니고 네. 체제 전쟁이에요. 전쟁. 아.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우파 국민들이 선거에 승리하는 어떤 단순한 거기에만 만족해서 그냥 네. 자족한다면은 큰 코 다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완전히 지금 이 사람들 정치편을
진성 종북화를 다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네. 만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예. 이런 좀 엇박자 네. 또는 이렇게 갈등의 소리가 예. 이제 나오는 건데 그렇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이거를 세팅을 다 총선 과정에서 공천권을 완전히 네. 이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다 공천을 딱 해놓고 도망 못 가게 싹 다 울타리를 치고 예. 그런 후에 이제 다음 대선에 이제 임하는 거 3년 뒤에. 이미 그러니까 다음 대선을 위한 그 밑작업을 지금 다 지금 세팅을 밑작업이죠. 공천권이라는 무기를 쥐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도망도 못 가 이제는. 아,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 레임덕을 막고 또 네. 그동안 이제 반쪽짜리 그 정권 교체였던 윤석열 정부를 네. 이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 목적으로 가고 있는 사이에 네. 지금 민주당과 그 외의 이제 이 좌파 세력들은 네. 자기들끼리 이제 다음 세력에서 이제 종북 정권을 만들고자 그렇죠 종북 정권 그렇네요. 그럼 뭐 각각의 개별 정당이 가지는 뭐 목적이나 아니면 소소한 이익 범위 이런 거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종북 정권을 탄생시키자라는 목적 하에서는 다들 합의를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예. 이낙연 세력조차도 네. 어떻게 보면은 정통 민주당 세력이고 예. 호남 기반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는 보면 그래도 뭐 이런 종북적인 것까지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좌경적이긴 하지만은 자유민주주의적인 노선에 입각한 세력이 많지 않나 네. 이런 평가가 되는데 거기마저도 예. 윤석열에 대한 어떤 정부에 대한 거나 적대적 의식을 갖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작년 11월 달에 말한 게 있어요. 네. 예, 뭐라고 말했냐면 페이스북에 네.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네. 하객진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총선을. 그래서 나는 이미 그 이쪽 방면으로 이렇게 연구를 좀 하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알아먹는 거야. 네. 내가 역사책도 몇 권 썼는데 하객진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네. 한산도 대첩을 할 때 이제 그 일본군들을 포위할 때 네. 이렇게 이순신 장군 판옥선을 중심으로 해가 양날개로 딱 펴가지고 네.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머리가 되고 네. 양날개를 쫙 펴가지고 포위해가지고 예. 죽인다는 거잖아요. 적을 아, 무찌른 건다는 건데 그러게 되면 보세요. 네. 지금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예. 중심을 또 잡고 있죠. 군소정당에서는. 네. 그래가 거기에 옆에는 뭐가 있냐면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지역당 연합 이런 게 쫙 포진이 돼 있죠. 예. 그리고 새로운 이제 통합진보당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번에 새로 만든 새진보연합이라고 있어요. 네. 기본소득당 뭐 네. 그다음에 사회민주당 뭐 이런 그룹들이 또 하나에 또 만들어져 있고 네. 그런데 이번에 공천권을 가지고 네. 이 사람들 다 포섭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제1당은 이제 친명 일색화된 네. 전체주의 정당으로 이제 완전히 환골탈태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친문 세력들은 어떻게 됐냐면 또 뛰쳐나가가지고 조국신당으로 들어가요. 네. 예를 들면 예.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전대협신당이 전대협종국이 아,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운동권 그때 그 예. 세력들이군요. 그렇죠. 예. 밀려나서. 네. 여기는 한총련 경기동부연합종북이고 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낙연 그룹은 거기도 지금 조국에 따르면 이렇게 다 안아야 될 대상이라. 그러면 남는 거는 국민의힘당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우리가 제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네.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다. 네. 전복된 상황. 아, 사실상 적화된 상황이라고 예. 내가 누누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정치권의 적화 현상을 가만히 보시라고 우리 기자님도 아시겠지만은 네. 2000년도 김대중 정부 때 사실은 우리가 좌익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정당은 민노당. 네. 만들었을 때 국회의원 한 명도 없었잖아요. 네. 그죠? 네. 2004년도 이제 총선 때 드디어 제도권 정당으로 들어왔고 네. 그런 어떤 작은 정당이 네. 2011년도까지도 5명인가 그랬어요. 국회의원. 민노당. 그다음에 2012년도가 야권 연대하면서 13명으로 늘어났을 뿐인데 네. 지금은 10년 만에 2012년도까지만 해도 5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됐던 종북정당이 네. 어느 틈인가 10년 만에 예. 지금 제1당 168석의 정당이 종북화가 되고 그다음에 또 종북정당이 만들어 이 거대한 선단이 네. 하객진을 만든 선단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 그것도 뭐 제대로 의식화가 부족한 부족한 예. 우경 정당이 제대로 된 거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예. 앞으로 그래 되면 국민의힘당 쪽으로도 막 이제 침투해서 이걸 와해 공작을 하겠죠. 그러겠죠. 네. 예. 가뜩이나 그게 좀 들어오기 쉬운 데 있잖아요. 유승민 의원 같은.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 정도는 뭐 약과고 예. 오히려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네. 지금 총선을 단순히 그 어떤 이기냐 지냐 하는 그런데 지금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네. 지금 이 총선 배후에서 그들이 지금 짜고 있는 작전, 예. 전략 전술에 관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다음 이 사람들의 스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이 상태에 머물면 바로 앞에 보듯이 네. 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다음에 정권 교체는 네. 말할 것도 없고 그 정권은 반드시 종북 정권이 종북 정권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런 뭐 이제 상상하기도 싫습니다만 예, 그러한 종북 정권이 다음 정권으로 탄생을 한다면 일전에 봐왔던 문재인 정권보다도 더 그 색채가 심해지게 되나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비교 안 되죠. 예, 그 비교가 안 되죠. 와. 그러면 아마 그 정권이 예. 등장하면은 바로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파견관이 내려오지 않겠나. 그다음에 이제 정권의 등장과 동시에 예.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이미 제가 볼 때는 항만 공항 아마 이 필터링 폐쇄. 네. 그러게 돈과 뭔가 이 부자들이 이제 돈 가지고 나르는 걸 못 가지고 나가게 아마 막을 것이고. 예. 그러면서 이 체제는 뭐 급격하게 뭐 빠른 시간 내에 와야 되고 아마 북한으로 연방제 통일로 직행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그게 한 3년 정도 남아요. 3년 정도 예. 남은 거죠. 그렇군요. 어.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뭐냐면 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딱 한 달 반 남았어요. 근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순식간에 제가 확 어두워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람들이 이제 소책자 나누기 운동 합시다. 네. 국민 깨우기 운동 합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오버해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하는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잘 모르니까 예, 잘 몰랐어. 예. 이제 그러니까 예. 저는 지금 이 지금 한 달 반 동안 이 총선이라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국민들이 모두 다가 집중하고 있을 네. 때 현재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엄청난 위기 요인을 국민들한테 깨워야 된다. 네. 그래야만 이게 극복이 가능하다.